자, 교재 40페이지, Grammar for Writing 봅시다. 자, 0번부터 같이 볼게요.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할 때, I'm Korean. 해석은 어렵지 않을 건데, 우리가 해석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자, 주어죠. 몇 형식 동사일까? 어떻게 알았죠? 뒤에 뭐가 나왔으니까. 그치. 보어 자리에 명사 왔으니까. 그리고 기억해보자. 보어 자리에 명사 왔다는 건 주어랑 어떤 관계? 동격 관계다라고 배웠죠. 이걸 동격이라고 배웠죠.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 명사 왔을 때, 명사 왔을 때, 비동사에서 어떻게 했지? 뭐뭐이다라고 해석했던 거예요. 기억나요? 오케이. 다시 한번,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을 때, 요 비동사는 해석을 뭐뭐이다, 주어가 명사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죠. 이해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고. 다 적었나요?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우리 진도 더 나가기 전에. 미리 한번 싹 쓸게요. 한번더 쓸게요.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자, 주어. 우리 다 배운 겁니다. 비동사, 그리고 지금 우리 한 것처럼 명사 올때 있었죠? 자, 첫 번째, 명사 올 때. 자, 명사 올 때는 비동사에서 어떻게 했죠? 이때는 뭐뭐이다 라고 해서 그랬죠? 뭐할 때? 명사 왔을 때. 안 어렵지? 자, 이번엔 주어 다음에 비동사 왔고요. 자, 이번에 쌤이 형용사를 써봤어요. 이때는 해서 어떻게 하지? 뭐뭐 하다. 그치? 형용사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뭐뭐 하다. 자, 이번엔 주어, 비동사, 뒤에 뭐 나올 때? 그쵸? 전치사구 혹은 부사구. 이제 부사구라는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왔다. 세 번째, 얘가 왔다. 그럼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그렇죠.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자, 이제 해석들은 다 기억이 났을 거고, 형식도 좀 따져봅시다, 이제. 얘는 몇 형식일까? 이 형식이죠. 누구 자리? 보어 자리. 몇 형식일까? 이 형식이죠. 누구 자리일까? 보어 자리. 자, 그럼 이 형식은 정리가 됐죠? 얘몇 형식일까? 그렇죠. 얘는 일형식이죠. 그래서 끝난다. 그래서 얘를 부사고라고 부른 거야. 다 정리했나요? 지금 우리가 적을 거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자, 2번. 레이첼은 키가 크다. 수빈아? 답 넣어서 읽어볼까? 자, 레이첼은 주어인데, 정확히 말하면, 3인칭 단수 주어죠. 그죠?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단수 동사를 쓴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 있는 건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죠? 누구 자리? 보어 자리에 형용사.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얘는 해석을 어떻게 했다? 기본 해석은 형용사 하다. 배웠죠?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오면 우리가 뭐할때 쓰는 거라고 했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더라. 그래서 주어의 상태 설명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레이첼은 키가 크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레이첼의 상태죠. 다 적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2번. 형제, 다음 넣어서 읽어봅시다. She is not in Japan now. 자, 뒤에 now 색칠하시면 이 now라는 단어가 현재 시점 부사죠. 그래서 현재 시제로 써 있는 거고요. 자, 문장 구조 확인해 봅시다. She, 3인칭 단수 주어죠. 얘도.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쉬니까 is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문법이니까 3인칭 단수 주어가 왔으니까 단수 동사 쓰는 거겠죠. 몇 형식이에요? 1형식이요. 1형식이죠. 왜? 뒤에? 전치사. 그렇죠. 끊어보고 in Japan이 전치사구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 해석은 있다일 텐데. 그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기본 해석은 있다일 텐데 not이 붙었으니까 해석이 어떻게 바뀐 거야? 없다. 없다로. 그래서 있지 않다 혹은 없다죠. 그래서 셈이 이왕이면 있지 않다보다는 뭐가 좋다? 없다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일본에 있지 않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녀가 지금 일본에 없다겠죠. 그죠? 문장 구조 다 됐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적었죠? 자, 3번도 갑시다. 자, 이것들은 우리의 우산이 아니래요. 자, 여기 색칠 먼저 해볼까? 이것들은. 그리고 these. 이것들은 이라는 한국말이랑 these 색칠하세요. 적었어요? 자, 이것도 따로 한번 포스트잇 붙여보시고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these라는 단어는 이름이 두 개였어요. 첫 번째 어떤 these가 있었죠? 그쵸? 지시 대명사의 these가 있었죠. 두 번째 어떤 these가 있었죠? 그렇죠. 지시 형용사 these가 있었어요. 차이점을 기억해보자. 일단 밑에 거부터 해볼까요? 지시 형용사 these는 뒤에 누굴 달고 온다? 뒤에 누굴 달고 온다? 그냥 명사가 아니지. 그냥 명사가 아닐 텐데 좀 더 생각해봐. these야 이름이. 정확하게는 복수 가산 명사가 나올 거다 라고 얘기했죠. 얘가 형용사니까 하는 일이 뭐겠어? 얘 수식해요. 그럼 요럴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지? 이 뭐뭐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시 대명사는 특징이 뭐겠어? 배웠죠?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라고 배웠으면 얘가 주어 자리에 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복수. 복수? 끝까지! 복수! 동사가 나오겠지. 지금 여기 복수명사란 말이 왜 나와?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면서요. 배웠잖아요. 혼자 단독으로 쓰이는데 명사를 왜 달고 오겠니, 그럼? 얘는 형용사니까 혼자 쓰일 수 있어, 없어? 지시 형용사가 혼자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혼자 못 쓰여요. 혼자 못 쓰인다고, 얘는. 반드시 뒤에 누굴 달고 온다고? 무슨 명사? 최소한 복수명사라고 말하던지, 복수가산명사라고 말하던지. 다시. 지시 형용사는 혼자 쓰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혼자 못 쓰여요. 얘는 혼자 쓸 수 있어요가 아니고 혼자 쓰여요. 알겠어? 그럼 these라는 지시 대명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 주어 자리면 은이겠죠. 그럼 생각해봐. 지시 형용사 these 뒤에 복수가산명사가 나오면 누가 주어겠어요? 얘가 주어겠죠. 그럼 복수가산명사가 주어면 뒤에 무슨 동사 쓸까? 얘도 복수? 복수 명사 또 써요 여기에? 명사 또 쓸까? 여기 명사 왔어 주어 자리에. 명사 또 쓸까요? 뭐 쓸까요? 정신 차리고 들어.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다 적었죠?
다 적었죠? 자, 여러분 책에 있는 건 these는 품사가 뭘까요? 해석 다시 한번 봐봐. 이것들은 이라고 써있어. 색칠했죠? 요 these 이름 뭘까? 지시 대명사예요. 자, 주어 자리에 나오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지시 대명사 these 특징 뭐라고요?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 그 말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복수. 동사가 나와야죠. 빈칸에 들어갈 말이 이건 거야 지금. 알겠어? 소리 탑 넣어서 읽어봐요. These are not our umbrellas인데 뭐 줄여 쓰든 늘려 쓰든 중요한 건 이거야. 복수 동사가 온다는 거. 다시 한번 여기 these 이름 뭐예요? 지시 대명사죠. 어떻게 알았지?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 이해된 거지? Our umbrellas는 누구 자리예요? 얘는 보호 자리죠? 보호 자리죠? 보호 자리 명사 같죠? 자, 이번에 쌤이 한국말을 새로 하나 불러줄 테니까 적어보시고 어떻게 해석 쓰냐면 되냐면 지금 여기서 이것들이었죠? 이 우산들은 해석 쓰세요. 이 우산들은 포스트잇 따로 붙여. 포스트잇 따로 붙여서 새로 쓰세요. 쌤 불러주는 말대로. 이 우산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 우산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 우산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적었어요? 그거 영어로 써보세요. 지금 여기 써있는 답이랑 다를 거예요. 이 우산들은 부터 먼저 만들어야겠지. 그리고 마무리할 때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것. 그거 신경 써야 될 거야. 잘 생각해보고 만들어보세요. 적었어요? 선생님 몇 더 적어볼게. 시작해보자. 일단 these umbrellas 여기까지 썼죠? 좋아. 하나하나 봅시다. 여기 these는 이름이 뭐겠어? 지시 형용사 these를 썼죠. 그럼 하는 일은 뒤에 나오는 복수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주어 자리에 쓴 게 복수 명사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아까하고 다른가 그래서. 그럼 이제는 무슨 동사 써야 돼요? 자, 해보세요. 이어서. These umbrellas. 일단 are not 할게요, 쌤은. 안 줄여 써서. 그 다음 마무리. Ours.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잘했어요. 그러면 are not 몇 형식? 2형식 동사인데 복수 동사 쓴 건 이해가 되죠, 이제? 그리고 보어 자리에 지금 선생님 뭘 썼죠? Ours라고? 그렇지. 얘가 바로 소유. 대명사죠. 요 Ours가 해석이 뭐였어? 이게 우리 것이란 말이야. 소유 대명사를 두 단어 늘리면 뭐라고 했지? Our umbrella를 쓰겠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이해되죠? 다시 한번 이 문장 해석해봐. These umbrellas are not ours. 아까 해석 적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우산들은, 이 뭐뭐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했죠. 다르죠, 이거 지금 위에 거랑. 쌤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these는 지시 대명사고 특징 뭐였어?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 그 말을 외우라고 했죠. 여기 있는 these는 품사가 뭐지? 지시 형용사였죠. 왜? 혼자 안 쓰였어, 얘는. 뒤에 뭘 달고 왔죠? 복수 명사 혹은 복수 가산 명사를 달고 왔죠. 이해됐어요? 다르다. 해석도 다르고 쓰임도 달라요. 다 적었죠?
4번. 그들은 내 조부모님이시다. 수빈아, 다음 넣어서 읽어볼까? They are my grandparents. They 주어겠죠? 단수야, 복수야? 복수 주어라고 쓰세요, 여러분들. 복수 주어. 복수 주어가 왔으니까 무슨 동사 써야겠어요?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 복수 주어 뒤에는 복수 동사 쓰는 거예요. 그리고 my parents 누구 자리지 지금? 보어 자리죠. 보어 자리에 온 명사고 한 번 더 그리면 얘랑 얘는 같은 거다. 명사 오면. 되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 적었죠? 5번. 거실에 소파 한 개가 있다. 정재. 다음 넣어서. There is a sofa in the living room. 그쵸. 자, there 품사 부사예요. 부사 썼죠? 몇 형식 동사? 일형식 동사 표시하시면 되고 a sofa 주어죠? 그죠? 끊고 무슨 구? 전치사구 혹은 부사구.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단수니까 단수 썼죠. 수일치 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해석은 돼 있고요. 자, 6번. 소율아, 답 넣어서 읽어볼까? There 품사 부사. 몇 형식? 일형식 동사. 주어는 30 students. 정확히는 students겠죠?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 주어니까 복수 동사. In my class 끊고 전치사구. 그렇죠. 다 해석됐죠? 다 적어졌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7번. 소율아, 7번도 해보자. 다음 넣어서 읽어보세요. He was lucky yesterday. 자, was를 썼는데 이유가 뭘까? 색칠하면 되죠? 과거 시점 부사. 다시 한번 또 외워볼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과거 시점 부사가 뭐뭐 있었는지. 외워보든지. 기억이 안 나면 써져 있는 거 보고라도 읽으세요. 외워야 된다고 했다, 이거는 이제. 정재야? 네. 불러볼까? 과거 시점 부사가 뭐뭐 있었죠? Yesterday, ago, this morning, in plus 연도. 그냥 연도가 아니야. In plus? In plus 연도. 무슨 연도? 과거 연도. In plus 과거 연도. Ten year. Ten. Then. At that time. At that time. Then. At that time. 해석 똑같다고 했는데. 무슨 뜻?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다 됐죠? 자, 다시 한번. 과거 시점 부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시제는 뭘로 써야 된다? 과거 시제로 써야 한다. 그 말 쓰세요. 과거 시점 부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과거 시점 부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과거 시제로 써야 한다. 과거 시점 부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과거 시제로 써야 한다. 적었죠? 그래서 과거 동사 썼다. 자, 과거 동사를 쓴 건 알겠는데, 과거 동사인 거 이해가 되죠? 그래. 몇 형식인지 봅시다. 몇 형식이에요? 얘가 일형식이에요? 아니요. 뒤에 전치사고 부사고 왔어요? 아니요, 일형식이에요. 럭키는 품사가 뭐니? 얘들아, 잘 봐. 럭이라는 말이 있어. 럭키라는 말이 있고요. 럭클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달라요. 얘가 명사야. 얘가 형용사야. 이렇게 y로 끝나면 형용사로 생각하면 돼. ly로 붙인 거 있죠? y를 i로 붙이고 ly 붙인 거. 이게 뭐지? 이게 부사야? 그럼 해석이 다 다르겠지? luck은 운, 행운이란 뜻이에요. lucky는 운이 좋은. 운이 좋은.
럭클리는 운 좋게도, 운이 좋게도, 운 좋게도 또는 운이 좋게도, 다행스럽게도 이런 뜻이 있어요. 운 좋게도, 다행스럽게도. 세 개까지 묶어놓고 정리하자. 다 적었죠? 다 적었죠? 해석까지 다 적었어요? 다시 물어보자. 몇 형식이에요? 어? 이 형식이죠. 누구 자리지? 보어 자리에 온 형용사죠. 해석은 돼 있죠. 그는 어제 운이 좋았다. 품속 구별하고 외워. 단어는. 다 적었나요? 정재야. 8번. 답 넣어서 읽어보세요. Okay, was not interesting. 자, the game 주어죠. 몇 형식일까? 2형식. 얘도 2형식이에요. 누구 자리? 품사? 형용사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interesting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감정 형용사라는 말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써드릴게요. 감정 형용사. 사람의 감정 같은 걸 나타내는 말인데 살짝 미리 알려드리면 주어가 지금 사물이죠? 사물일 때는 이렇게 ing으로 끝나는 걸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법 자세히 배울 거예요. 감정 형용사는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ing로 끝나는 게 있고 d나 ed, pp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주어가 사물일 때 ing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interesting 뜻이 뭐지? 재미있는 이에요. 따로 쓰세요. interesting, 재미있는. interesting은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라는 뜻도 있어요. 재미있는, 흥미로운. 해석 두 가지로. interesting, 재미있는, 흥미로운. 적었어요? 두 가지로 적어야 돼. 자, 9번. 수빈아. 우리 답하기 전에요. it 색칠해 볼까요? 뭐 시킬지 알지 이제? 무슨 it이지? 그래요. 비인칭 주어예요. 불러볼까 이제 슬슬? 비인칭 주어 시킬 거 알잖아. 비인칭 주어 뭐 할 때 써요? 크게. 그렇지. 모두 해봐. 날씨, 거리, 색, 무게, 영함, 거리, 날짜, 요일. 정재야? 날씨, 시간, 거리, 색, 무게, 영함, 날짜, 요일. 그쵸. 해석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빈아, 다음 넣어서 읽어볼까? It was one last week. 그렇죠. Last week 색칠하시고 과거 시점 부사. 여기 was는 몇 형식이죠? 2형식. 2형식이죠? warm. 보어 자리에 형용사. 그래서 지난주에는 날씨가 따뜻했다. 이렇게 한 거죠. 다 적었죠? 정재야 10번. 답 넣어서 읽어볼까? Were you at home yesterday? 그쵸. Were you at home yesterday? 일단 yesterday 색칠. 무슨 시점 부사? 과거 시점 부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힌트가 있죠. At home. 무슨 구?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 구가 뒤에 보였다는 건 여기는 비동사는 몇 형식이다? 1형식. 이게 1형식이다. 그리고 주어하고 비동사는 위치가 지금 바뀌어있죠? 왜 바뀌어있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바뀌어있죠, 이렇게. yesterday 색칠하셨죠? 과거 시점 부사. 너는 어제 집에 있었니? 이렇게 한 거죠. 대답도 좀 미리 해볼까요? 저 있었어요. 해봐. Yes? I
I was. 그렇죠. No면 어떻게 할까요? No. No. I. 그렇지. No, I wasn't. 이렇게요. 너한테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I로 해야죠. 그죠? 그리고 시제를 과거로 물어봤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써야 되고요.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대답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조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대답도. 잘했어요. 자, 11번. 수빈아. There were four cookies on the table. 그쵸? 자, there 품사. 부사. 몇 형식? 일형식 동사고 four cookies가 주어죠.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 썼고. 자, 해석에서 좀 색칠해 볼 건데 여기 색칠해 보세요. 있었다. 이걸 보고 눈치를 채는 거야. 있었다 하면 시제가 언제죠? 과거 시제. 과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과거 동사가 써 있는 겁니다. 형식 썼죠? 다시 한번 부사, 일형식 동사, four cookies 주어 끊으시면 되고요. on the table 전치사구 그렇게 쓰면 돼요. 해석은 돼 있죠? 소유라 12번 답 넣어서. 자, 이번 주에 라는 this week 색칠. 과거 시점 부사. 그래서 과거 동사 써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힌트 또 있는데. 이번 주에 라는 말도 있지만 안 왔다. 뭐뭐 하지 않았다. 보이세요? 뭐뭐 하지 않았다. 시제 뭐겠어? 어딜 봐도 지금 과거겠죠. 자, 데이 주어 표시하시고 몇 형식이에요? 2형식. 2형식이죠. 2형식. late는 보어자리 형용사. 보어자리 형용사 썼죠? 그리고 우리 배웠던 수거 하나 더 써볼까요? 저번 했어요, 이거. be late for 명사. 해석은 뭐뭐에 늦다, 지각하다. 어디 어디에 늦다, 지각하다. 구조 다 썼죠,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적었죠? 자, 41페이지. 자, 여기도 문장구조 표시되어 있나요? 안 돼 있으면 지금 미리 해보세요, 아까처럼. 자, B번 다 하셨죠? 0번 같이 해봅시다. 자, is she American 나왔는데 이 힌트예요, American.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는 바뀌어 있죠? 의문문 만들려고. 그럼 이 American이라는 단어를 보고 몇 형식인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몇 형식일까? 2형식이죠. 그럼 얘는 주어고 누구 자리일까? 보어 자리의 명사죠. 그치. 해석하면 그녀가 미국인이니 이거죠. No, she isn't. 그렇지 않아? 한 거죠. Yes면 어떻게 할까? Yes. She 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is Canadian. 그녀는 캐나다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여기도 문장구조 확인해 보시면 얘 주어죠. 몇 형식일까? 똑같아요. 이 형식이에요. 그리고 Canadian 보어자리 한 번 더 명사. 그래서 She is Canadian. 그녀는 캐나다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되죠. 다 적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정재야. 네. 1번. 답 넣어서 읽어볼까? Is it July? 줄리가 아니고 July. 이어서 읽으세요. 10th today. 그렇지. Is it July 10th today? 무슨 일일까? 비인칭조. 지금 비동사랑 바뀌어 있긴 하지만 비인칭조이시에요. 그렇죠? 비인칭 주어이십니다. 그래서 몇 형식 동사 할까? 2형식. 2형식이에요. 그러면 July 10th
보호자리고요. Today는 부사입니다. July 10th가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0일. 7월 10일. 그럼 해석해봐요. 오늘이 7월 10일이니 이거죠. Yes, it is. 맞아요. 아니었으면 no, it isn't 하겠죠. 해석까지 적었죠? 2번도 해봅시다. Was him in Hawaii last month? 자, last month 색칠하시면 과거 시점 부사죠. 그래서 과거 동사로 쓴 거고 마찬가지 주어와 위치가 바뀌어 있죠. 그리고 힌트는 in Hawaii인데 끊어보면 무슨 구?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구가 왔기 때문에 몇 형식이에요? 일형식이죠. 주어고요. Last month는 과거 시점 부사 색칠하시면 되겠죠. 해석해보자. 지난달에 짐이 하와이에 있었니? 지난달에 짐이 하와이에 있었니? 자, no, he wasn't. 아니, 없었어요. He was in Guam. 자, 여기도 마찬가지. 몇 형식일까? 얘도 일형식이죠? 얘는 무슨 구? 전치사구니까. 그가 괌에 있었다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다 썼죠? 자, 그 다음에 수빈아? 3번 해볼까요? 3 넣어서 읽어봐요. One day at the movie screen. 자, 우리 답을 하기 전에 힌트를 좀 먼저 보시면 첫 번째 힌트가 this morning 있고요. 또 하나 힌트가 있어요. 바로 여기죠. 그치? 그러면 얘는 과거 시점 부사고요. 대답도 과거로 했다는 건 물어보는 것도 과거로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힌트가 지금 두 가지나 있던 거야 지금. 그래서 답도 과거 동사를 했겠죠. 보이죠? 자, 마찬가지 주어하고 위치는 바뀌어 있고요. 몇 형식이에요? 일형식이죠? 주어고요. At the mall 무슨 구? 전치사. 그래, 전치사고. 해석하면요. 오늘 아침에 그들이 자, 그들이 오늘 아침에 쇼핑몰에 있었니? 그죠? 그들이 오늘 아침에 쇼핑몰에 있었니? No, they weren't. 아니, 그들은 없었어. 이거 되겠죠. They were at the gym 나왔는데 얘도 몇 형식이에요? 일형식이죠? At the gym 전치사고 gym이 체육관이니까 그들이 체육관에 있었어. 그들이 체육관에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석됐나요? 소율아 자, 4번은 힌트가 어딨죠? 아까처럼 해보면 now 있고요. 또 하나 힌트가 있어요. 그렇지. 답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Are you in the sixth grade now? No, I'm not. I'm in the fifth grade. 그렇죠. 시제를 현재로 썼죠. 잘했어요. Are you 바뀌어 있고요. 몇 형식? 일형식. 일형식 동사죠. In the sixth grade. 전치사구인데 이걸 해석할 때 너는 6학년에 너는 지금 6학년에 있니? 이렇게 해석하면 어색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너는 지금 6학년이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너는 지금 6학년이라고 할 때 전치사 in을 붙여요. 그래서 만약에 봐봐. 왜 in을 써야 되냐면 in은 상태를 말하는 전치사예요. 봐봐. in을 만약에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너랑 6학년이랑 같은 거야. 같은가요? 아니죠. 아니죠. 내가 6학년인 건 아니잖아. 그치? 내가 6학년인 상태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상태를 말하는 전치사가 바로 in입니다.
예를 들면 나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어떻게 할까요? I'm love? 이상하지 그건. 틀린 영어죠. I'm 뭐 for도 괜찮지만 그냥 I'm in love. I'm in love with him.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상태를 말하는 전치사가 in이에요. 이해되니 이거? 그러면 너는 지금 6학년인 상태니? 원래 이건데 너는 6학년이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맞으면 yes, I am 하겠지만 부정이니까 no, I'm not 한 거죠. I'm in the 5th grade. 나는 몇 학년이다? 나는 5학년이다. 그래서 무슨 구? 이것도 전치사구입니다. 적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밑에도 이어서 하시면 돼요. 자, 이거 0번은 같이 좀 해볼까요? 그림 보고하라고 하는데 Are there apples in the refrigerator? 나왔는데 우리 이거 잠깐 볼까요? 쓰기 전에 아까 우리 한번 적었지만 there는 부사고 이 뒤에 나오는 비동사 그리고 주어 주어자로 올 수 있는 거 명사죠? 그리고 끊고 무슨 구? 그래 이렇게 뒤에 전치사구까지 오면 마무리가 됐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일형식 동사라고 배웠어요. 이건 평서문이죠. 이걸 의문문으로 바꿀 때 우린 누구하고 누구하고 위치를 바꾼다? there하고 주어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뭘 먼저 쓸까? 그래, 비동사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누굴 쓸까요? 둘이 위치 바꾼다니까? 그래서 비동사 먼저 쓰고 나서 there, 그 다음 뒤에 누가 나오겠어요? 주어였던 명사 끊고 뒤에 누가 올까? 그래, 전치사고 이렇게. 근데 마무리 지을 때 물음표 붙여야죠. 얘는 아까 마침표로 끝났지만. 그래서 평서문, 의문문 쓰면 돼요, 여러분들. 평서문, 의문문. 그러면 여기 비동사를 단수로 쓸지 복수로 쓸지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되겠어? 여기 있는 주어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치? 얘랑 얘랑 수일치 반드시 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해석 다시 한번 위에 거 해서 어떻게 했죠? 해봐요, 해석. 어디 어디에 뭐뭐가 있다. 기본 해석. 얘는요? 주어가 어디 어디에 있니? 이러면 되죠? 요거 적어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밑에 0번만 같이 해볼게요, 쌤이. 그럼 are there apples in the refrigerator? 했는데 몇 형식이다? 일형식 동사인데 얘는 부사잖아요? 근데 우리 방금 봤지만 둘이 바뀌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주어 어디 있다? 얘가 주어죠. 쌤이 아까 말했잖아. 주어랑 비동사는 맞춰줘야 된다고.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다시 한번 쌤이 여기다 복수라고 한번 써볼게.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도 뭘 썼어요? 복수. 보이죠? are. 끊고 무슨 구? 전치사구.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니? 사과가 이대로 해봐. 배운 대로. 사과가 냉장고 안에 있니? 다시 사과가 냉장고 안에 있니? 혹은 냉장고 안에 사과가 있니? 해도 돼요. 이건 빼먹지 말고 해서 쓰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되고 No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답도 해봅시다. 1번은 No
다시 no 크게 There aren't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아니요? 없어요 해석까지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까요? Yes There are 하겠죠 그렇지 만약에 긍정이었으면 대답이 Yes There are 이랬을 거예요 맞아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니 이거?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도 해보세요 지금 자, 다 적어봤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자, Are there remnants 나왔는데 이것도 해봅시다 마찬가지 지금 요거 바뀌어 있죠? 몇 형식일까? 일형식 동사고 얘는 부사죠? 바뀌어 있고요. 주어 어디 있어요? remnants가 주어죠. 그럼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여기도 are 써 있는 거 확인되죠? 해석하면 절대로 저기에 그곳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레몬은 있니? 레몬이 있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있대요. Yes. 답해볼까요? Yes. There are 하겠죠. 있어요. 근데 Yes, there are three remnants 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부사 몇 형식? 2형식 응? 2형식이 왜 나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구만. 주어 어디 있어요? Three remnants 가 주어죠? 다시 보시면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여기도 복수 쓴 거 확인하면 되죠. 해석하면요. Yes, there are three lemons. 레몬 세 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레몬 세 개가 있어요. 자, great 했고요. 답 넣어서 읽어볼까요? 이거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렇지. Is there milk to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에 왜 is를 썼을 거야? 여기하고 짝이 누구였겠어? milk죠. milk는 주어긴 한데 무슨 명사지? 불가산 명사죠. 그쵸? 불가산 명사는 무슨 취급? 그 말 쓰면 돼요. 불가산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불가산 명사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단수 동사 is를 썼죠. 구조 똑같죠? 일형식 동사고요. 부사예요. 이 to 해석할 때는 뭐뭐도 해석하면 되거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유도 있니? 그죠? 우유도 있니? Yes, there is. 있어요. 됐죠? 해석까지 쓰시면 되고요. 자, 노트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노트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숙제 노트 정리고요. 자, 뒤에 넘겨보시면 42, 43페이지 있어요. 요거 숙제. 근데 문제만 풀면 안 되고 우리 하던 대로들 요거 문장 구조. 문장 구조 표시하셔야 됩니다. 몇 형식 동사인지, 주어 누군지 다 배운 대로 표시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